4.15 총선 안동 예천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공천자로 김형동 후보가 낙점되자 무소속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K 현역 의원 컷오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른바 전략공천이라 불리는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발이 심해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지 관심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권태기 예비후보와 처음부터 무소속 출마에 나선 권노울 예비후보가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안동인과 예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제 무소속 시민후보 단일화 과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정치가 부당 권력에 농락당했다며 부당한 정치 권력과 당당히 맞서고 심판하려면 단일 후보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일정과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낸 김용호 예비 후보가 재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탈당과 함께 무소속 단일화에 참여할지 여부 등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안동 예천 선거구의 모든 무소속 후보가 참여해 충분히 논의한 뒤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일화는 반드시 추진하고 단일화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쉼표를 내리려면은 현재 집권당인 그 민주당, 지역 여당인 통합당, 무소속 3자 구도로 갔을 때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낙하산 공천에 따른 반발이 심해 지역마다 단일화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무소속 돌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